향수는 상하이 이상훈 TV의 먹돌입니다. 피규어 리뷰 채널 먹돌 TV의 이상훈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진지하게 낮게 까는 사이로 피규어 리뷰 채널 먹돌 TV의 이상훈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먹돌님이 왔어요. 네. 아니 얼굴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목소리는 너무 익숙하시지만 그렇죠? 얼굴 공개를 이상훈 TV에서 했습니다. 네, 얼굴은 원래 잘 이렇게 보여드리지 않는데 네. 그 피규어 집중해 드리라고 이제 그러려서 얼굴을 안 보여드린 건데 네. 어느 순간 이제 얼굴에 집중이 될까봐 지금은 집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네. 많이 봐주시고 네. 이상훈 TV 출연한 소감 말씀 좀 들어볼까요? 하비킴님도 그렇고 이상훈님도 그렇고 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보게 되는데. 다 하나씩 배울 게 있고 셋 다 차이점이 있어서 각자 채널마다 이제 맞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먼저 이상훈 TV의 특성은 어떤 거 있나요? 하비킴 채널은 패스트푸드 네? 그리고 이상훈 채널은 패밀리 레스토랑이었다면은 네. 제 채널은 약간 설명서 같은 느낌으로 갖고 있던 사람도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또는 안 샀던 사람도 아 이거 보고 그런 정보 전달이 주로 되는 채널이라서 물론 중간중간 재미도 있지만 그런 채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뉴얼이다. 내가 FM이고 정석이고 하비킴은 그냥 몸에 안 좋은 패스트푸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분명히 패스트푸드도 건강에 좋은 게 있고 한전식에도 가끔 너무 단 것도 있으니까요. 네, 조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루하지는 않아요. 주력은 핫토이 피규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6인치를 많이 하시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제가 주력으로 하는 건 물론 핫토이도 있긴 하지만 네. SHF, 리볼텍 같은 이런 6인치 제품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6인치 제품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몇 제품 가져와 봤습니다. 많이 돌아가네요, 뭐가. 네. 에반게리온이네요. 베놈과 네. 카니지! 네. 사실 제가 6인치 제품을 주로 진행했던 이유는 제가 모았던 것도 있고 네. 어린 구독자분들이 수집하기에는 핫토이는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지금 신형 등골 브레이커래요, 핫토이가. 판매자분들도 되게 당황스럽다고. 어린 분들이 오셨어요? 네.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이제 핫토이를 사기 시작하시니까. 물론 이것도 뭐 고가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뭐 핫토이 뭐 20만원, 50만원보다는 뭐 6만원, 8만원? 뭐 5만원 이런 선에서 구하다 보면은 여러 개 모을 수도 있고 네. 본인이 직접 애정도 가기도 하고 더 다양하게 만질 수가 있어서 이런 제품도 추천 꼭 드리고 싶어요. 제조사로 남을 수가 있는데요. 네. 리볼텍 제품들은 애니메이션과 코믹스 버전을 주로 만들어요. 요즘에 가장 핫한 게 이제 영화 이번에 개봉했던 베노 그리고 후속으로 등장했던 카니지인데요. 이 두 가지 제품은 여러분이 보셨던 영화 속 베노가 카니지가 아니라 원작 코믹스 속 베노가 카니지인데요. 그래서 영화 속보다 더 과장된 볼륨 과장된 촉수 표현들이 카니지입니다 여러분. 영화상에서는 따로 이렇게 나오진 않았죠. 이제 등장을 암시하는 정도? 루즈들도 되게 많은 거죠? 네 이제 루즈도 다 무기 교체 가능하고요. 네. 핫토이에서는 루즈가 많이 부족했다면 이렇게 굉장히 표현할 수 있는 코믹스 원작 피규어가 많이 있고요. 여기 이제 얼마 정도? 가격대는 얼마 정도? 가격대는 지금 뭐 8만원대, 8만원대 그리고 뭐 10만원, 8만원대인데 제가 요번에 구매한 신제품 요거는 SHF 아이언맨 마크7입니다. 국내에 지금 출시가 됐나요? 국내는 이제 곧 출시가 되는데 일본에서 먼저 출시가 돼서 제가 이렇게 받아봤고요. 마크 50까지 나온 상태에서 네. 왜 마크7을 가져왔냐면 아이언맨은 마크1부터 마크7까지 아직도 되게 주력 슈트들 인기가 굉장히 많은 슈트들인데 네. SHF에서는 이번에 마크7이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제가 이 제품을 가져와봤습니다. 네. 아직 제 채널에서 리뷰를 진행하진 않았고요. 분명히 작은데도 굉장히 매력이 있다는 걸 오늘 꼭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품은 원래 이렇게 카톡박스로 들어있는데요. 구매하게 되면 이렇게 제품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열어보게 되는 거예요. 혹시 먹달님이 디테일해요. 전체적으로. 네. 아 이런 거 설명서까지 원래 안 보여준 거군요. 네, 네. 다 보여주네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있다는 것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이언맨은 원래 날아다니는 캐릭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반다이는 스탠드를 넣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스탠드도 이렇게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반다이에서? 예 반다이에서 마블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가격대는 이 친구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돼 있어서 핫토이 같이 뭐 1년 전에 예약한 그 친구들 구하기는 훨씬 쉬우실 거예요. 네. 네. 오. 아 이런 건 이건 정리벽이 좀 있나요? 아니요 지금 굉장히 더러워요. 피규어만 깨끗하면 되는 거여서 네. 일어나라.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루즈가 굉장히 많은데 작다고 디테일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반다이하면 여러분들 제일 잘하신 게 건담일 거예요. 건담 같은 거 보면은 몰딩이 굉장히 날카롭고 선명해서 작지만 선명한 거를 여러분들 딱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네네네. 이게 불은 따로 들어오지 않죠? 네, LED는 따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근데 아이언맨으로 반다이는 처음 만져보는 건데 네. 처음 만져본 느낌은 반다이스럽다네요. 건담 플라스틱, 건프라 느낌이 조금 있고 네. 사실 제가 이거랑 비교하려고 전에 보여드렸던 마블 레전드 마크 7을 가져와 봤어요. 아, 네. 크기 자체가 네. 같은 6인치지만 조금 더 마블 레전드가 크고 네. 조금 더 색깔이 여기는 약간의 그런 고무 느낌의 재질이라면 네. 반다이는 조금 더 딱딱한 플라스틱 느낌의 네, 그쵸, 그쵸. 재질이 좀 있네요. 헤즈브로 같은 경우는 이제 서양에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큼직큼직한데 네. 일본에서 나온 캐릭터들은 전반적으로 얼굴이 다 좀 더 작아요. 네네, 좀 요밀조밀한 맛이 있어서 네, 하지만 근데 이 광택 차이나 색상 차이를 보면은 반다이랑 이제 비교는 사실 안 되죠. 확실히 조형 자체가 반다이가 조금 더 정교하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네. 여기서 또 하나의 무시할 수 없는 게 가격 차이도 또한 두 배 이상이 나죠. 예. 근데 가격 차이도 두 배가 나서 얘가 더 작은데 두 배 차이가 나네가 아니라 얘가 더 작지만 분명히 움직이는 관절 기믹들도 많고 네. 마블 레전드는 이런 관절 표시가 필수적으로 나와 있게 돼 있어요. 네. SHF는 그런 게 다 이렇게 건담으로 쌓여진 노하우로 네. 반다이는 이렇게 뒤로 다 숨겨놓기 때문에 허리가 연장이 된다든지 네, 이렇게 팔이 더 나오고 어깨가 따로 움직인다든지 뭐 등이 나온다든지 두 배 가격 차이지만 10만 원 밑에의 피규어로 보신다면 반다이가 전 제일 잘 나온 피규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블 레전드 타모스가 더 낫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이런 또 아이언맨은 또 단연 SHF가 좀 더 낫다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피규어라는 취미 자체가 정말 취향에 따라 움직이는 거라서 마블 레전드를 산 사람한테 SHF가 낫는데 이거 사지 뭐 이거 산 사람한테 이게 낫다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같은 6인치 내에서 네. 이거는 SH가 더 잘 나왔네? 이거는 마블 레전드 더 잘 나왔네? 아, 마블 레전드 사고 그게 정말 6인치의 장점이에요. 네. 핫토이는 딱 빌런이 안 나면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네. SHF에서는 뭐 마블 레전드 걸 가져와도 되고 피그마 리볼트 걸 가져와도 되고 6인치는 정말 다양하게 수집할 수가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한 제조사의 라인을 갈 게 아니고 6인치 라인이라면 내가 원하는 제품들을 그냥 가져와서 그렇죠. 컬렉션을 하면 되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좀 장점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반다이에서 나오는 이제 마블 전용 스탠드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박스에 보관했다가 네. 또 다른 로즈로 붙이면 또 박스 뜯고 뭘 해야 되잖아요. 하... 네, 그래서 이게 여러 개 예. 여기다가 이제 로즈들을 이렇게 담아서 닫아놓고 보고 있나 하토이? 로즈 이거 스탠드 이렇게 만들어줘요. 보시면은 이게 빈 공간에서 만들어도 될 텐데. 네, 그리고 베이스가 관절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는 진짜 좋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돌려서 세워놓은 다음에 전시를 할 수 있고요. 아~ 이렇게 세워놓은 다음에 전시를 할 수도 있고 공중에 띄울 수도 있는데 간단한 포징을 하나 취해볼게요. 네. 일단 로즈 교체를 할 텐데 마크 7 보시면은 미사일이 굉장히 많이 열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깨 이 열리는 거 교체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간단하게 뽑아주면 됩니다. 크로스본즈 했었거든요. 아, 네. 근데 크로스본즈 저는 이제 보통 보여만 드리고 넘겼는데 목덜님이 크로스본즈랑 캡틴 아메리카 리뷰하시고 보다 보셨구나. 포즈한 걸 봤어요. 네. 미쳤더라고요 포즈가. 네. 진짜 영화에서 저거처럼 네, 다들 미쳤다고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네. 저는 사실 포징은 정말 액션 피규어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네. 생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 마블 레전드로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연습하기 딱 좋아요. 아, 얘네들은 하다가 부러질까봐. 여러분 제가 뭐 전문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도 피규어 진짜 많이 부셔봤습니다. 아, 진짜요? 네. 포징 중. 너무 기가 막히네요. 와, 약간 이렇게 머리를 내려줘야 멋있구나. 네, 살짝 머리. 제가 아이언맨 제가 포징 팁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리펄스로 양손으로 많이 내미는 걸 많이 하시는데 네. 어깨 때문에 이 어깨 관절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미다 보면 이렇게 어정쩡해질 수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나 이거 했는데 어정쩡해졌어요. 이거 했을 때. 네. 그래서 리펄스로 쏠 때는 이렇게. 양옆으로 이쪽으로 아~ 봐서 쏘는 게 좀 더 이제 가슴이랑 밀착이 돼서 날렵해 보이는 이미지를 취할 수가 있어요. 네. 맞아, 그, 약간 옆에 더 난 것 같아. 네, 그 어벤져스 1에서 그 치타월이 그 용 같은 입 안에 들어갈 때 네네. 허벅지에 미사일을 딱 장전하는데 그 루즈를 교체해봤습니다. 아~ 그래서 되게 조그만 미사일인데 어깨, 팔, 허벅지까지 진짜 세세하게 다 교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루즈들은 이렇게 넣어주시면 오 별매라는 게 좀 아쉽고 네 얼마예요 얘는? 이 친구는 제가 이제 혼스테이지라는 제품인데 네. 이 친구는 제가 2만 원에 구매를 했어요.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요 스탠드도 본인에게 맞게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판매하러 나오신 거 아니죠? 네 판매는 하진 않고요 중고나라 먹돌님은 아이언맨 마크 수트 마크 1부터 마크 50 중에 뭐 제일 좋아하세요?
아, 최애로 하나만 뽑는다면? 최애로 하나 뽑는데? 네. 저는 일단 마크 7이 나왔으니까 마크 네. 7은 배제를 하고 네네. 저는 사실 마크 6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아... 토니가 정말 본인 것처럼 사용하는 슈트고 전환점이 됐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마크 6가 마크 4에서 앞에만 바뀌지 않았나요? 생김새는 그렇게밖에 안 바뀌었는데 의미가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방탕화 생활을 하던 마크 4에서 마크 6로 바뀌는 그런 모습 때문에 저는 마크 6의 의미가 더 들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건 사실 마크 7입니다. 7 좋아하시고. 네. 사모님 어떤 슈트가 제일 좋으세요? 아 저요? 네. 저는 마크 42가 제일 좋아요. 완벽하진 않아요. 그게 굉장히 아. 프로토타입인데 맞아요. 처음으로 와서 이제 갖다 붙는 슈트잖아요. 네. 그게 이제 페퍼포츠도 입었다가 알드리치 킬리안도 입었다가 맞아요. 뭐 서로 막 여기저기 입혀주는 슈트긴 한데 아. 약하지만 뭔가 좀 개그 요소들이 많았던 아. 아직 안 보여드렸거든요. 마크 42 아이언 패트리어트와 곧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런 피규어는 핫토이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빌런 같은 거 있어요? 빌런? 개인적으로는 네뷸라랑 멘티스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빌런은 아니지만 네. 파란색 좋아하네요. 로난도 안 만들어져가지고 네. 우리 먹다리는요? 저는 나가줬으면 하는 뭐 아 저는 크로스 본즈 본인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캡틴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 모습 정말 빌런다워서 멋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저도 생각났어요. 저는 벌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벌처 맞아요. 벌처 날개 네. 8콘 이상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나와주면 6인치를 모으시는 분들 중에 벌처가 갖고 싶으신 분들은 마블 레전드에 벌처가 나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6인치가 정말 다 뽑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먹덜님과 함께 또 특별한 시간 한번 가져봤습니다. 제가 유튜브 댓글 중에 제일 좋아하는 댓글이 먹덜님 거 보고 샀다. 뭐 이상우님 TV 보고 피규어에 입문했다. 그게 저는 유튜브 피규어 크리에이터로서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 너무 비싼데 뭐 이런 거 말고 싼 것부터 차근차근 본인 애장품으로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말씀도 이렇게 잘하세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런 거를 모으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저희 채널들을 다 보실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목표는 새로 입문자들. 예, 맞습니다. 많이 모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하나씩 사세요. 맞아. 네. 분명히 하나만 사지 못할 겁니다. 네. 하나 사면 뭐 계속 사야 되거든요. 예, 저도 원래 피규어 하나로 시작했던 사람이라서.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먹덜TV 구독. 상추는 상할 상바이 잠깐만 꼭 정품 가품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OEM, 뭐 레플리카 이렇게 적혀있는 거는 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까? 홍콩 한번 갔다가 플레이아츠 사려고 너무 싼 거예요 라고 진짜 장바구니까지 거의 담아서 이제 사려고 해갖고 혹시나 몰라서 검색했는데 다 가짜인 거야. 그 표시가 하나 안 돼 있더라고.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네네. 사실은 이런 라이센스 제품에 대한 우리가 인정도 해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가짜들이 판을 치고 우리가 가짜를 더 사버리면 정식 라이센스를 주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내는 그 제조사들이 우리 때문에 문을 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만큼 제조사도 구매자도 다 같이 좋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정품 구매를 꼭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잠깐만 공익 광고였습니다. 네.